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이야기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전문가님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아까 뭐 중국 쪽 이야기도 있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주 국빈 방문 이야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대응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좀 조정 자리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확실히 시장 탄력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그런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흐름은 원달러 환율에서도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. 뭐 1250원 이하권이 나오면서 1240원 이하권도 장중에는 또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워낙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우호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최근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좀 밀려낸 상태고 아직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반등이 있어서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또 원전 섹터와 함께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 역시 좀 다시 한번 또 시세를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자리에서 그 섹터들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또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보다는 업종별 흐름들에 대응하시기에는 하신다라면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네, 저는 오늘 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 최근에 TF 관련된 움직임 때문에 조금 우려감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자체나 그다음에 기업적인 흐름들이 좀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갖고 저점에서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 뭐 고양시 강선마을 14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수주도 따내면서 2023년 첫 수주를 달성해서 9조 원대의 수주 발표도 있었습니다. 최근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건설 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한다. 해외발 수주가 현대건설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원전 섹터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함께 좀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역시 최대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관성 매수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만큼 그점에서 모아가신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종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좋은 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건설도 저희 잘 지켜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